우리가 적어도 좀 지켜야 될 선은 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예? 잠깐만요. 저는 국회에서 제 얘기 좀 들으세요. 저는 우리 여구 야간에 가장 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게 발언하는데 좀 끼어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우리 하실 말씀 있으면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하시고 이런 식으로 되면요. 사실 그 야당이 원하는 거예요. 상임위로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되면은 이거야말로 여당이 그런 분위기를 막아야 되는 게 여당의 역할인데 여당이 이렇게 과함 지르고 한생계 의원님 그런 자세 그 반말하지 마시고요. 반말 자 위원장입니다. 정말 반말하시고 과음 지르고 삿대질하고 도대체 이거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? 아 평소에 이은재 의원님 같지 않으세요? 에? 아 이은재 의원님 이러시면 곤란하잖아요. 저도 할 예? 아 제가 지금 의사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예? 아 여당이 이렇게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이 국가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? 예? 한성규! 한성규라니요? 어? 창피한 줄 아세요? 창피한 줄 아세요? 어? 창피한 줄 아세요? 자, 안민석 의원님. 자, 제가 의사진행 반응하겠습니다. 예. 제가 좀 전에 한성규라고 부른 거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. 예? 그러고 사과하는 거예요? 사과는 받아주세요. 예? 자, 제가 이야기할게요. 자, 지금 이 모습은요. 지금 오늘 인사청문회 하자고 지금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?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여당 의원님들 하신 말씀이 있으면은 내일 인사청문회 아마 의결이 아마 내일 또 소집되어 있을 겁니다. 그럼 내일 충분히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않으시면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. 이게 오늘 인사청문회를 이거 하지 말자는 그런 의도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인사청문회 지금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. 예, 잘 알겠습니다. 다음, 잠깐, 아까 전희경 의원님 먼저 신청하셨는데 전희경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앞서